반갑습니다. 모델을 모십니다. 아, 아름다워요. 야, 키가 크시구나. 반갑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아, 저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알아보겠어. 저는 안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죠. 아, 이게 키가 큰 줄 몰랐어요. 어, 진짜. 아니, 다니도 굽이지만. 굽도 굽이지만. 워낙에 키가 몇이세요? 170? 크다. 아, 야, 이게 큰 줄 몰랐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죠. 머리 큰 거 보고. 저희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너무너무 컬투쇼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저희 컬투쇼도 한번 나와주시죠. 네, 언제 출동? 아, 진짜로요? 내일이요. 네, 약속도 바로 지키게 되겠죠. 꼭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1년도, 그래도 2년인데. 그러니까요. 예. 아, 한준 씨, 정말 뭐, 어떻게 미모를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예. 몸매도 너무 네. 좋으시고.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아니, 본인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요. 이쁘다고 생각하시고. 롯데의 얼굴이. 그럼요. 롯데카드의 얼굴이시고. 올해가 처음이시면 롯데카드가. 네? 계속. 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야, 3년째구나. 저희도 롯데 현금카드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카드라 뭐 이런 거 있으면 예. 교통카드라고. 아, 정말. 한유 씨는 그, 나름 그, 한유주 씨의 어떤 미모, 피부, 관리법이 있으면 우리, 저희 여자분들 되게 많으신데, 좀 정보를 좀 주세요. 롯데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아, 그럼요. 아, 롯데카드로 화장품을 긁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롯데카드의 장점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피부 트러블이 있으면 그 카드로 이렇게 긁어버리고 마그네 아, 자국 나게. 정말 팬이에요. 아, 정말 팬이라고? 아, 롯데카드의 장점은 얘기해요. 아, 롯데카드의 팬이래요. 아, 롯데카드 팬이라고. 네. 어, 일단 롯데카드는 서른대 슈퍼카드라고 네네. 네네. 제가 지금 광고를 얼마 전에 했던 카드가 있는데요. 네, 다 슈퍼카드요? 서른대 스타카드. 네. 근데 정말 영화 볼 때나 커피를 마실 때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저 같은 여성분들이 쓰시기 되게 좋고 또 DC 슈프림 카드라고 백화점 마트나 이런 데서 쓸 수 있어서 가정에서 좋고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께 접합한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야, 이 카드만 사용하시는 게 모델만 하시는 게 정확히 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게 전체보다 알고 있네요. 카드사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를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그 롯데카드 모델이신 우리 한유주 씨께서 정말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진짜요? 네. 엄청난가요? 엄청납니다. 우와! 도대체 어떤 선물인지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 그죠? 롯데백화점 엘리베이터 자유용권이요. 배전공마 관람권. 자, 농담이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꼭 한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분명히 되실 텐데 아 근데 또 이렇게 혼자서 뽑아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예.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롯데카드 사장님 사장님을 사장님. 여러분 이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사장님이랑 어제 큰 박수를 좀 쳐주시죠.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롯데카드의 사장님 박상원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받으세요. 아우 사장님 자, 우리 사장님도 정식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저번 하시네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롯데카드 대표이사 박상훈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여마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 맞는 롯데카드 그 프리크리스마스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지난해 이상으로 여러분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듬뿍 받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소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여러분들 곁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맞는 뜻깊은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정중하게도 인사. 말씀 참 잘하시네요. 네. 근데 한준주 씨를 직접 이렇게 몇 번 뵈신 적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 있으십니다. 네. 세 번째 뵀습니다. 아, 세 번째. 아, 매년 한 번씩 보셨군요. 지금 3년째 모델이십니다. 아, 그 사장님께서 저희 팬이래요. 아, 진짜요? 이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머리 크기 때문입니까? 너무 잘하세요.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저희들 웃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롯데카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새 롯데카드. 내년부터는 한효주 씨 메인 모델, 저희는 옆에서 서브 모델로 어떻게 저희 역사도 확답 주셔야죠. 예. 롯데 교통카드라도 한번 좀 저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필코 기필코 맞춰드리겠습니다. 기필코. 자, 이제 우리 사장님과 우리 한효주 씨께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손님들 중에서 한 분께 정말 멋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굉장한 것 같아요. 한 분만 뽑는 거 보면 굉장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무슨 건물 한 채를 드린다는 거예요. 롯데월드에 뚜껑을 준대요. 네, 뛰어가시면 됩니다. 자, 좀 추첨함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네, 추첨함이나 이렇게 우리 도우미 들려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보를 넣으셨는데 이 예쁜 우리 산타 복장한 우리 도우미 누나들께서 자, 이게 뭐야? 100만원! 롯데 상품권 카드, 롯데 스페셜 카드 100만원! 일십 백천 100만원. 자, 100만원 카드를 100만원 상품권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 분을 뽑는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돈을 넣기로 효주 씨가 뽑고 사장님이 발표를 좋습니다. 좋아요. 참 좋겠네요. 네. 한효주 씨께서 직접 뽑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100만원 상품권입니다. 딱 한 장만 뽑아야 되죠? 한 장이죠. 아니면 네, 두 장, 두 장 뽑으면 50만원씩 나눠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100장을 뽑아서 만원씩 드릴까요? 네. 자, 한 장을 뽑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뽑았어요? 아우, 그거 던지기 전에 한번 아쉽게 떨어지신 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행운 이 사장님 좀 긴장되게 발표해 주세요. 오늘의 행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오늘의 행운! 740! 5번! 745번! 자, 바로 달려나오지 않으면 계십니까? 기회는 딴 쪽으로 넘어갑니다. 계십니까? 745번 바로 달려나오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서쪽으로 달려나오세요. 자, 이쪽에 나오시네요. 나오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욕제 화장실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745번. 롯데 상품권 카드 100만원 745번. 어디 확인하겠습니다. 745번 정확합니다. 자, 네. 선물해 주세요. 예, 같이 축하드립니다. 예, 기념 촬영할게요. 기념 촬영. 예, 어디선가 할 겁니다. 예, 기념 촬영. 우리 단체? 네, 네. 어휴,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어디서 오신 누구고? 인천에서 이윤희라고 합니다. 하나님 학생. 네. 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아, 본인이 평소에 좀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이걸로 뭐 할 거예요? 일단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같이 오셨어요. 아, 같이 오셨대요. 아, 같이 오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같이 안 왔으면 혼자 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롯데카드 사랑해요. 아, 롯데카드 사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사장님 하고 이제 마지막에 오신 분들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한 말씀씩만 메리 크리스마스도 한번 해주시고.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 저러가는 올해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주 씨도. 네,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고 가시고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꼭 롯데카드 광고 모델로 저희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사장님 계속 부담스러우시라고 그렇죠 사장님? 그래 죄송합니다.